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기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원소기호. 자, 일단 원소기호는 순서대로 알아야 돼.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벼운 거, 아니 양성자 수가 작은 거, 하나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개 있는 것까지 1번부터 20번까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 적어놨는데 이 원소들이 무엇인지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외우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다 알고 있죠? 수소다라는 거. 자, HE, 헬륨, Li, 리튬, Be, 베릴륨, B, 붕소, C, 탄소, N은 질소, O, 산소, F, 플루오린, N이 네온, 10번까지,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쪽저쪽 보면은요, 주기율표 송 해서 노래로 부르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노래 하나랑 크레이지 랩 하나 정도에서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랩이라고 하는데, 랩이라고 하는데요, 랩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사부터 일단 정리를 할게. 세로랩이 있고 가로랩이 있어요. 가로랩과 세로랩이 있는데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세로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 같은 족 원소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앞 글자는 일단 할 거야. 수소, 헬륨. 그래서 첫 번째는 수, 해 이렇게 들어가. 수, 해. 리, 위에 위에 영어로 된 것들 정리할까요? 리, 베, 비, 시, 엔, 오, 푸, 네. 리, 베, 비, 시, 엔, 오, 푸, 네. 자, 이제 한글로 된 거.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자, 예. 칼륨, 칼슘인데요. 얘를 크, 카로 할 거야. 크, 카. 칼륨인지 칼슘인지 구별해야 되니까 크, 케이, 크, 시에이, 카 해서 크, 카 이렇게 해서. 자, 일단 20개 그냥 앞글자만 딴 거예요. 앞글자만 딴 건데 그냥 따서 외우면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은 리듬을 붙여서 이렇게. 자,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띄워져 있어. 이렇게 수. 해 이렇게 띄워져 있단 말이야. 살짝 강약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수, 해, 리베 비시 에노프네 나마 알규 인학녀마 그, 카 이렇게. 자, 다시 수, 해, 리베 비시 에노프네 나마 알규 인학녀마 그, 카 돼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수, 해, 리베 비시 에노프네 나마 알규 인학녀마 그, 카. 자, 수, 해, 리베 비시 에노프네 나마 알규 인학녀마 그, 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랩으로 해서 일단 원소기호 20개 외우면 되고요. 자, 이제 가벼운 노래. 자,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이 노래가 되게 유행을 해요. Don't cry라고 하는 노래. Don't cry. 울면 안 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자, 이 노래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노래방 가면은요, 4, 3, 2, 1 간주 쭉 나오고요. 노래 도입부 딱 들어가기 전에 4, 3, 2, 1 이렇게 들어가. 우리는 그거를 원소기호 수소로 정리를 할 거야. 4, 수소, 수소 이렇게 들어갈 거야. 수소, 수소 이렇게 리듬 맞춰서요. 자, 그래서 얘도 가사 적어줄게요.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헬, 리베, 붕 이렇게 들어갔고요. 시, 노, 프, 네. 시, 노, 프, 네. 시, 노, 프, 네. 이렇게 시, 노, 프, 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시, 노, 프, 네.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나만알씨, 나만알씨. 그래서 나만 알지, 이렇게. 나만 알지. 뭘 나만 알아? 프스클라, 프스클라, 펩시콜라, 펩시콜라, 이렇게. 자, 원소 기호 20개 중에서 18개 끝났어. 그래서 원소 기호 다 외웠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요. 기쁘잖아, 그지? 칼칼 웃어. 칼칼. 칼칼. 자, 이렇게 해서 가사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울면 안 돼 노래. Don't cry, 울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수소 헬리베붕 신오프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원소기호 다 외웠다 깔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원소기호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 랩으로 세로로 하나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앞글자만 따서 외워요. 앞글자만 딱딱딱 따서 수리나카 베마카 이렇게 외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리나카 베마카 붕알탕 UMPUSFCABLR헬륨네온아르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로 외울 때는 여기 BR 브로민과 I 아이오딘까지 같이 외우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원소기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원소기호를 다 외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